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최근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두 본문의 공통점을 꼽자면 두 본문 모두 핵심 인물로 베드로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3천명의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때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때 그때에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역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도들 그 중심에는 역시나 베드로가 있었지요. 일곱 집사를 택했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도 베드로는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체험하고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장인 12장에서만 해도 사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죠. 이때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주의 천사에 의해 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줄곧 사건의 이 핵심 인물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3장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건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엊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나누었던 본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표제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절 위를 보세요. 첫 번째 표제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이지요. 4절 위를 보세요. 두 번째 표제가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그리고 13절 위를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표제.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 표제마다 베드로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13장 이전까지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바울과 및 그와 동행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방지역으로 퍼져가는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세 개의 표제를 보시면 사울보다 바나바를 먼저 소개하지요. 그러다가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사울을 먼저 소개하고 또 이때부터 로마식 표기에 따라 사울을 바울로 바꿔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은 이방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전면에 누가 등장한다? 그 전면에 바울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속 사울의 모습은 지금껏 수많은 신앙인의 믿음의 본이 되어 왔지요. 이로 인하여서 나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하여 살겠노라고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노라고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바울을 닮고 싶다는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겨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분명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바울을 닮아가겠노라고 너도 나도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심자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서 보게 되는 열심과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열심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두 열심 모두 주도적인 열심이에요. 주도적이라고 했을 때 이 주도라는 말은 단어는 주인 주자와 이끌 도자를 씁니다. 특히 이끌 도는 길도와 손잡을 촌이 합쳐진 단어예요. 조합하면 주인인 자가 손을 잡고 이끌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주도한다는 건 시키는 것만 행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일컫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뜻인 건데 오늘 교회와 성도 본문 속 바울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열심 두 열심 모두가 주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주인 주 이끌도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언제 열심을 내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할지 등등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한쪽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열심은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 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열심을 바울은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는 본문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에 속한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지요. 그곳에서 그곳에 자리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 모여있던 회중들에게 선포한 전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설교의 전반부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전반부를 잇는 후반부에 해당하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다. 이런 뜻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면 34절에 이 디귿이라는 각주와 35절에 이 리을이라는 각주가 달린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책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 각주에 대한 보충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디귿에 해당하는 각주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3절이라 적혀 있죠. 자, 또 리을에 해당하는 각주에는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이라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져온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자리한 회당을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자, 이에 회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5절의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50절, 자, 50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거칠게 반응하죠. 바울이 말한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내 권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자신이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 경험에 따른 근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회중석에 앉아 계시죠?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기에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서면 정말이지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이 생생하다 싶을 정도로 한 분 한 분 다 보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이미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납니다. 하물며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눈에 쌍신지를 켜고 노려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회중 앞에 선 바울이 모를 리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서 바울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근거는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근거인데, 여러분,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고자 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게 될 것을 감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서 보게 되는 열심과 오늘 본문 속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열심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주도적인 열심의 주체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언제 열심을 내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내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무익하겠다라고 싶은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몸을 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익하겠다 싶은 일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열심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무익할지 유익할지를 계산하여서 열심을 내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을 지닌 성도는요, 자신의 열심을 인한 성과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보이는 트로피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분명 해가 됨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이 인생에 있어 가장 고상한 열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외의 모든 열심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혹 여러분의 지금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지금의 열심이 세상적 성과와 그 트로피를 얻기 위함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은 오히려 성도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그 열심은 더 나아가 성도의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열심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심. 설령 그 과정 가운데 있어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도가 보여야 할 열심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바울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각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교회 내 속한 기관과 부서와 사역팀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의 주체가 나였던 삶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열심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육부 여름 사역과 필리핀 의료 선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안전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한 열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이루어가는 새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